근데 이거 진짜 멋있게 생겼네. 예, 얘가 최근 신협이에요. 이거는 고스트는 아니네요. 이거는 클라리넷 비움 바리에 같은가요? 야, 이거 진짜 무늬 좋네요. 그렇죠. 완전 마블. 네. 와, 이거는 진짜 그거죠? 그 라디칸스. 죄송합니다. 배가 아파가지고. 주인공은 제가 잘 모르는 분이에요. 일단은 어색해서 맥주 한잔 먹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스코어 가든의 스코어입니다. 오늘 너의 식물을 보여줘. 주인공은 제가 잘 모르는 분이에요. 오늘 처음 뵙는데 갑자기 초대를 해주셔가지고 가게 됐습니다.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이게 사실 어느 정도 좀 일면식이 있고 친해야 좀 이것저것 물어보는데, 그래도 식물 소개를 위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구이역 근처에서 이제 희귀식물 키우고 있는 규두너라고 합니다. 네. 식물 키우신 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저 코로나 시작하고 네. 작년 12월 정도부터 키우고 있어요. 아, 그러시구나. 아니, 여기 되게 아기자기하게 이쁘게 해놓으셨는데, 여기 식물 소개 좀 잠깐 부탁드릴게요. 이거 다 잘랐거든요. 네. 무늬종 아니죠? 네. 무늬종이면 좋겠는데. 무늬 그냥 수채화 네, 수채화 봅니다. 얘가 그냥 벵갈고무나무인데 얘가 완전 직사광선에서 자라던 애를 선물을 받은 건데 얘는 네. 여자친구가 네. 생일 선물로 화분 하나 받았는데 여자친구가 있으십니까? 축하드립니다. 결혼 준비하는 여자친구 네, 축하드립니다. 보고 있는 이거 글로리어스 얘는 화이트베인이에요? 요 이쪽에 화이트베인 티가 안 나는데 네. 요 잎을 보면은 이게 신형 날 땐 이렇게 됐다가 네네네. 이제 구역 조금 굳으면은 요렇게 돌아오거든요. 잎맥이 화이트베인이 확실하네요. 이렇게 하고 요 옆에 비교를 요게 그냥 글로리였어요. 일반 글로리였어요? 네. 요거는 남미인가봐요. 남미도 이제 네. 이 많이 커져가지고 이번 신형은 진짜 이것도 화이트베인이죠? 요 3개, 요 6개로 잘랐는데 6개로 자르셨다고요? 네, 6개로 잘라서 안 그러셔도 되는데 또. 안 그래도 일단 나중에 얘기를 할 건데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거 진짜 이쁜 이렇게 아까 보시는 긴 화분에 그리고 이거 뿌리파리 트랩인데 뿌리파리가 하나도 없네요? 네, 그 빅카드로 네. 계속 관리를 해가지고 굉장히, 농약 관리를 하니까 네. 이제 없더라고. 굉장히 깔끔한 스타일이시구나. 저희 집에는 이게 파리가 한 1,000마리 정도 이렇게 붙어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유묘들을 이렇게 네, 순화하고 네. 있는 애들인데 네. 요 뒤쪽은 무늬토란들 네. 얘는 와로쿠아놈인데 몽둥이만 남아가지고 네네네. 다시 돌려놓고 여기 이렇게 TT 액비도 네 열심히 쓰고 있죠. 네, 이게 참 좋아요. 그리고 바크도 이렇게 항상 구비해 놓으시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여기는 역시, 상토랑 네. 코코칩 섞어놓은 거 요거는 분갈이 할 때 쓰는 그리고 요쪽에 보시면 무늬가 네, 아까 그 무늬토란 네. 모주거든요. 여기서 나온 거구나. 네. 이번에 완전 뿌리를 네. 다 털었는데 네. 뿌리가 되게 굵었나 줄기에 보면은 굉장히 무늬가 잘 나와 있네요. 네. 얘가 크면 클수록 네. 흰색 지분이 조금 많아져서 이렇게 예쁘게 자란다 그러더라고요. 이거 자구는 터셨나요? 지금 한 열 몇 개 털어가지고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이거는 에피 마블이죠? 네. 잎이 다 찢어지고 무늬도 괜찮네요. 네. 와. 그리고 이건 뭡니까? 이거는 그 칼라디소토에서 네. 경품으로 받았던 건데 네. 고사리거든요. 연잎 고사리. 연잎 고사리. 네. 이거는 뭐죠? 에피바리는 아닌 것 같고 얘는 레클바리요. 무늬가 엄청 특이하네요. 얘는 무늬가 되게 상반으로 전체적으로 다 잘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네. 에보처럼 막 이렇게 막
가지 않고 흰색으로 가거나 초록색으로 가지 않고 무늬가 약간 보장되는 제품이에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야, 이거 비쌀 것 같은데요? 이게 가격대가 되게 높았었는데 네. 제가 한 3월, 4월쯤에 탐내다가 네. 100짜리가 넘어가고 너무 사고 싶은데 포기를 했는데 네. 요즘 많이 낮아졌잖아요. 아. 하나 드렸죠. 요거는 이거 자를 때가 이거는 아직 안 됐죠. 무늬가 이제 히비스커스죠? 네, 그죠. 얘도 거의 손톱만한 애를 데려왔는데 네. 되게 잘 커가지고 그러네, 무늬가 네, 엄청 커요. 엄청 이쁘게 나오는 네, 카스테니안. 또 한번 분갈이를 해줬더니 여기서 네. 노드만 뽑았어가지고 지금 고민 중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고 아, 요거는 알보였던 애. 알보였던 알보 요, ED. 네. 요 잎은 그나마 괜찮은데. 네. 여기 좀 이거 묻어있는. 아니에요. 상처. 그게 아니라 상처군요. 여기 나 이쪽에 좀 묻어있네요. 조금씩 묻어는 있어요. 얘도 여기 살짝 네. 묻었고. 야, 이게 더 심한 고문을. 네. 저 뒤에 있는 잎이 한 요것장 네. 7장 정도 되는데 조금씩 묻어있어요. 아, 끝까지 끈을 놓지 않는 알보. 이제 좀 있으면 잘라야죠. 네. 힘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이거는 무늬 몬스테라인데 네. 이쁘네요. 얘도 되게 애먹이다가 네. 요즘 괜찮아지고 있어요. 이거는 요새 유행하는 바로크 벤자민. 네, 바로크 벤자민 그냥이랑 네. 오른쪽에 무늬랑. 아, 이게 일반이고 이게 무늬. 네. 이게 잘 안 크죠? 잘 안 커요. 잘 안 크는데 환경만 잘 맞으면은 엄청 쑥쑥 자라더라고요. 저희 집에도 하나 있는데 멈춰있어. 식물들이 다 이렇게 이쁘게 관리하셨네. 와, 이게 에피바리 무늬라고요?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네. 요즘에 자꾸. 이거는 잘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번 자르니까 잘 나왔어요. 야, 이거는 욕심이 납니다. 이쪽에 고스트 같은 경우 조금 있어요. 네, 저 요거는 스파트 필름 피카소죠? 트리컬러. 진짜 예쁘네요. 와, 식물 진짜 깔끔히 키우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얀색 바닥이 그대로 다 있고 하루 종일 닦아가지고 네. 두 번 세 번 닦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무늬 프라이덱이죠? 네. 얘도 잘 나왔다가 네. 그리고 아예 안 나왔다가 네. 치아펜스 발인데 아, 이거 치아펜스 발입니까? 분갈이 해주면서 녹았어요. 살짝. 근데 얘는 네. 이제 신협도 이제 또 나오려고. 그리고 요거는 이거 저거죠? 기간티움 바리 네, 같은 건가 본데. 이거 진짜 무늬가 좋네요. 그렇죠. 야, 기간티움 바리 3 예, 네, 하프는 처음 본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나와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거는 잘라야 될 것 같기도 하고. 네. 텀인데 얘는 네 개로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네. 얘는 반반 되게 잘 나와서 지금 좀 있으면 잘라야 되지 않을까. 네. 저 자르는 거 엄청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스트로베리 쉐이크네요. 네. 근데 무늬, 야. 얘는 진짜 잘 나와요. 와, 이런 핑크는 처음 봤어요. 이렇게 가습기가 나오는 거 보니까 안쓰리움들이 이렇게. 네, 안쓰리움. 이쪽에 요거는 리갈레인가요? 네, 리갈레. 아, 진짜 이쁘네요. 요거는 매그니피컴. 매그니피컴. 네, 하이브리드. 하이브리드요. 네, 뭐랑 섞인지 모르는데. 근데 색깔이 좀 하얗지는 걸 거예요. 잘랐어요. 이거 클라리네 비용. 네, 클라리네. 진짜 교과서적으로 이렇게 생겼네. 근데 이거 클라리네 비용 진짜 이쁘네요. 그죠. 작은데 되게 알차게 나왔어요. 이건 뭐예요? 이거는 리갈레랑 네. 매그니 하이브리드. 야, 근데 이렇게 빨간 게 나오네요. 네, 뭔가 아마 위쪽에 다른 애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크리스탈 리넘입니까? 리넘하고 후프랑 하이브리드. 네. 요거 신협은 이렇게 빨갛게 나오네요. 네. 여기 보시면 안쓰리움 실버 브러쉬인데 이거 진짜 풀 실버네요. 이것도 보시면 와, 이거는 그냥 그쵸. 진짜 풀 실버네요. 네. 이 온실 냄새, 이 습도의 향기, 야, 진짜 좋습니다. 이거는 발이 필요 없는 럭셔리한스네요. 네. 야, 이게 요 상태로 구매를 하신 거예요? 네. 이제 지금 뒤에 신협이 나올랑 말랑 뿌리 아직 자라는 중. 하고 있구나. 네. 그
그리고 요거는 거북인데 핑크색인가요 저게? 화이트 거북발인데 네. 뒷면이 빨간 애들이 이제 핑크처럼 보이더라고요. 핑크처럼 나오고 있어요. 이게 불스바군요. 블랙 스탠바리에 같아. 이것도 무늬가 이쁘네요. 네. 조금 덜 나오긴 한데 이거는 세부블루 바리에 같은가요? 네, 마블 바리에 같아요. 아, 마블 바리에 같아요? 네, 세부블루가 네. 두 개 있더라고요. 바리에 같은 네. 종류가 네. 얘는 마블이고 그냥 바리에 같은 이번은 생겼어요. 얘는 퍼필 엘라니넘 하이브리드. 아, 퍼필하고 네. 뭔지는 뭐랑 섞인 거예요? 이것도 몰라요. 이것도 아마 그 정글러 폼으로 네. 유통되는 개체인데 퍼필 하이브리드구나. 네. 근데 얘도 이제 빛을 많이 받으면은 네. 까만 게 안 나온다 그래갖고 근데 이거 진짜 멋있게 생겼네요. 예, 얘가 최근 신약이에요. 되게 잘 나왔어요. 느낌도 이렇게 좀 자구들이 또 있네요. 이거는 뭐예요? 무슨 자구입니까? 위쪽은 다 모니토랑 이쪽은 거북이 거북이 발인가요? 네, 거북이 발이요. 네. 여기 애들은 프라이데이 프라이데이 네. 알겠습니다. 바로 닫아버리시네. 네, 방금 들어온 속보입니다. 규드너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좀 더 식물을 이렇게 키웠으면 좋겠다고 해서 나눔 행사를 하신다고 합니다. 나눔 행사로 요거 하실 겁니까? 맞아요. 아, 네. 그러면 어떤 걸로 진행을 하시려고 합니까? 나눔은 그래도 저희 네. 집에 가운데 있는 화이트 베인으로 네. 아, 요거를 나눔을 하신다고요? 네, 되게 대품이고요. 네. 나눔하신다고 합니다. 정리해서 보면 이렇게 필로덴드론 화이트베인하고 네. 그다음에 옐로우 싱고늄들 네, 얘랑 좋지 네. 있는 그리고 이렇게 모니토란 알로카시아 오키나와 실버 귀여운 아이들을 나눔한다고 합니다. 나눔하는 방법은 제가 그 밑에 설명란에다 인스타그램 주소를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거 나 주면 안 되나?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즐거운 촬영을 함께 해주신 규드너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식물을 키웠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나눔 행사를 하려고 하는데요. 자세한 참여 방법은 제가 설명란에 적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식물은 즐겁게 키우는 게 제맛입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뿅!